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네. 어? 혜민이 기대된다. 이 티슈가 하나 있으면 온 얼굴, 몸 다 유분까지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완전 지금 신상이에요. 아유미가 한국에 오면서 선물로 가져온 건데 향도 되게 좋아요. 세수하기 불편할 때 이걸 닦아주는 거예요. 어, 시원해, 시원해. 비행기에서 사실 세수할 수 없잖아요. 기내에서. 되게 좋겠다. 어. 기내에서 오, 세수를 좋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때가. 아, 아까 태닝 그거 스프레이에 때가. 기내에서 세수할 수 없을 때 이걸로 딱 닦아내고 이제 기초 바르고. 그리고 이제. 기내전이 신났는데? 언니 때리지 마요, 스튜디오에서. 향 좋아. 어, 좋네. 잘 닦이네. 아니, 나 아까 그 태닝하는 스프레이. 이게 근데 클렌징 티슈만이 그... 아니라 모이스처가 되는. 오. 건조한 피부에 굉장히 좋아서. 아, 진짜 짱이다, 이거. 이건 제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야? 조그만 미니 칫솔인데. 진짜? 단기간 비행기에서 자고 일어나면 입안 진짜 막 입안에 떡떡 소리 나잖아요. 네. 대박. 근데. 어, 뭐야? 너무 귀여워. 안에 뭐 있어? 너무 좋아. 톡 이빨로 깨물면 네. 여기서 이제 치약 같은 게 탁 터져요. 양치할 수 없을 대박. 때 물 없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이렇게 깨물어요. 이빨을 깍 깨물어요. 그리고 물, 나 이거 서울에 묶어서. 깍 깨물어. 그러면 이제 깨물어요. 하다 보면. 어? 지금? 이빨 닦고 와. 이빨 닦고 와. 그리고 이걸로 이제 이게 투스픽이니까 이걸로 이제. 우리 진짜 청천 난구나. 너 앞머리 자르고 그때 남의 거 이빨 닦고 와. 남의 걸로. 이거 특히 혀를 좀 닦으면 굉장히 예쁘네요. 이거 인정한다. 이거 건데? 인정이죠. 어, 이거 인정. 와, 이거 인정. 짱이다. 대망의 마지막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따란. 힙색이네요. 색 힙색? 그냥 힙색이 아니에요. 이렇게 힙색을 하고 트레킹을 하잖아요. 네. 그냥 좀 지루해요. 왜냐면 기본 한 4-5시간 걸으니까. 나 좀 지루하고 네. 좀 흥이 좀 나고 싶다. 뭔지 알겠다. 뭐야, 스피커야? 나 이거 스피커네요. 나 좀 흥 날래 오늘. 아, 나 부러워. 내 나이가 어때서 나와야 될 것 같아. 진짜. 아, 귀여워. 엄청 걸으면서 신나게. 네. 엄청 신나게. 뭐야? 와, 잘 살아. 표정이 너무 좋다. 엄청 엄청 신나게 걸을 수가 있는 거 같아요. 지역에 왔는데 좀 나 약간 외국인이라서 조금 무시당하는 것 같다. 뭔가 날 좀 때려 알려야겠다. 내 존재가 이 정도야. 뭐 약간 이런 내가 거. 사실 이 방탄소년단이랑 같은 나라 사람이다. 괜찮다. 그런 거를 어필하고 싶을 네. 때 노래 같은 거 틀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엄청나게 그치. 인기가 많아지는 거지. 멋있다. 아마 그 TV 보는 사나 이렇게 막 살아오지.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빔 아니야? 빔 아니야? 빔? 네, 빔. 이거 멀리 안 가고 집에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고 그쵸? 보고 싶은 영화 뭐, 너무 많잖아요. 어, 놓고, 놓친 것들 너무 많고. 맞아요. 네, 여름 공포 영화 친구들이랑 모여서 보면 너무 재밌고 맞아요. 맞아요. 어떤 오케이. 스크린이 없어도 하얀색 벽이나 단색 벽에 맞아요. 맞아요. 화제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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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룸 스프레이예요. 여름향에 약간 이거 봐, 좋아. 아, 방송이 뿌려야 되는데 냄새가 그러니까. 안 나가지고. 근데 이렇게 조금 이거는 여행 갈 땐 좀 작은 용량을 갖고 다니는 게 좀 좋지. 네, 이거는 근데 패브릭에 아, 냄새를 빨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좀 이렇게 뿌려주면 좋고 어. 이렇게 침대나 베갯잎에 좀 이렇게 뿌려주면 기분 좋아.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좋은 향 맡으면서 아, 되게 릴렉스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이 향 맡으니까. 어, 근데 갑자기 숙면을 취할 것 같은 느낌. 저는 여행할 때 주로 많이 먹으러 다니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여행할 때 먹는 거예요? 평상시에 많이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제품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먼저 이거는요. 휴대할 수 있는 좋다. 체중계예요. 그래, 이렇게 커. 빼면은 여기로 이제 몸무게를 계속 재면 잴수록 뭔가 좀 이걸 유지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안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몸무게를 재는 편입니다. 근데 저 같은 이 장기 여행 간 사람들한테는 좀 하나 가져가서 그때그때 좀 먹는 것 좀 양 좀 체크하고 하려면 해야지. 외국 나가면 좀 약간 뇌를 내려놓고 먹잖아요. 그치, 별로 무겁진 않아서 그냥
하나 넣어도 캐리어 하나의 느낌이 나쁘지 않네요. 그 다음은 얘는 만복이에요. 어머! 이거 보면 왠지 위안이 되잖아요. 먹은 게 뭔가. 아, 맞아, 이만큼 그래, 내가 이만큼 걸었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되지 하는 그런 느낌을 위해서. 그런 신경 안 쓰고 먹잖아요. 네, 다음은요? 얘는 레몬 밤이에요. 레몬 밤? 이거는 이제 물에 타 먹는 거고요. 트랙처럼. 얘는 깔라만시예요. 아, 저거 원액이에요? 네, 주스고요. 저거 소주 타먹으면 맛있지. 맞아, 소주 타먹으면 맛있어. 아, 그래? 타먹으면 아, 그래? 이거 타먹으면 숙취 진짜 없대요. 이거는 그냥 먹는 거예요. 나 먹어볼래. 먹을래. 맛있어? 괜찮아, 먹으면 좋아. 깔라만시 셔. 아, 되게. 진짜 셔. 아, 먹지도 않았는데 침이 고인다. 맛있어. 나 지금, 여기 아픈 거 얘네 지금 먹으면. 안 돼.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수민이 오늘 막내라고 뭔가 아, 힘 뺐는데? 오늘 살짝 내려놨어요. 그래. 한번 이겼으니까 뭐 꾸지. 한번 해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